특징적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태기 팀장님. 네. 테슬라 쇼크에 2차 전지 주들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오늘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배터리 그 기업 3개 3사 우리 잘 알고 계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SK 에너비전, 삼성 SDI. 이 기업들이 어떤 실적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테슬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동 중단 기간을 연장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어떤 배터리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떤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 쇼크로 인해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 1~2월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25% 가량 현재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그 121선이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서 현재 44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좀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얘기를 방송 속에 살짝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이 4분기 환율을 반영하지 않은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현재 5,036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환율을 반영하게 된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환율을 반영했을 때 3,7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넘어가서 이 배터리 기업들 어떤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바뀐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뀌더라도 상향 조정보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주가에 어떤 추가적인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후에 지금 환율이 아시겠지만은 1,430원에서 현재 오늘까지 1,26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아마 반영시키게 된다라면은 하향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또 아킬레스건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평가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평가를 반영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퍼가 현재 127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고평가 이슈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주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 삼아 어쨌든 이 고평가 이슈라든지 그리고 일단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배터리 대장주가 일단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쪽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고평가도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테슬라 지 현대차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한번 삼성 SDI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발 악재 때문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나스닥 지수가 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결국 IT 우리나라 IT 대형 IT에도 악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테슬라발 이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도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테슬라의 어떤 영향에서 이 IT가 얼마만큼 빨리 탈출하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 장초반에도 말씀했지만 이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출하량 감소, 그러니까 아이폰 출하량 감소, 생산 중단 연장 이런 것들이 결국 어찌 보면은 소비였던 질적 저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첨단 소비재되었던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1월 초반도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지금의 어떤 그 테마 중심, 이슈 중심의 중소형주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자, 중국이 1년 만에 게임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에 따라 이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판호가 한번 열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부터 장기적 테마로 볼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모바일 게임에서 오늘 조이시티가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데이브 시스터즈까지도 강세로 보이고 있고 넷마블까지도 오늘 판호의 이 혜택을 좀 받다 보니까 지금 아침에 갭상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장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제하고 좀 틀리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좀 틀리죠. 자, 말 그대로 자, 어제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게끔 오늘 어제 외국인의 이 2천억 매도 후에 오늘 지금 현재 자, 한 400억, 500억까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잔량을 어디까지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봐야 되는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야 되는 쪽은 사실상 VR, AR, 드라마 엔터와 모바일인데 사실상 모바일과 웹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상승이 나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단기적 트레이딩에 이 손빠르게 하루 종일 이 모니터를 좀 보고 있으신 분들을 제외해서는 사실상 지금 접근하는 게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12월과 1월장에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 관련 주라고 볼 수 있는 원전 쪽이 지금 밑에서부터 돌리면서 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원전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21선 안착해가서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수급 중에서 조금 더 특이한 점은 네이버에서 오늘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자,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네이버와 원전에서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장중에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훈 팀장님.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롯데쇼핑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시설 격리단지 PCR 검사 폐지 그리고 점진적인 여권 발급 개시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중국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라는 대비가 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관련된 롯데 쇼핑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가 마트 의무 휴업일을 이제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좀 맺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마트가 휴업일 그리고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다는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유통주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89,000원에서 91,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92,0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10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같은 경우는 8만 8천 원 정도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0만 5천 원, 손절가 8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브시터즈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중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데브시터즈는 기술적으로는 장중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말고 오늘 종가 기준이나 아니면 내일 음봉 공략이 좀 더 나을 듯합니다. 자, 이야기를 드리자면 데브시터즈는요, 지금 SK증권에서 이번에 레포트를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쿠키런의 지적 재산권 IP 신작기 기반으로 오픈스매시가 출시는 내년 실적 호조에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내년 매출은 올해 대비 53% 증가한 3,300억에 영업이익은 440억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 이 중국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전 온라인 게임주가 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니까 조금 머쓱합니다. 자, 목표가는요 5만 9천 원인데 제가 제시한 금액이 다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장 후반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 내일 음봉 공약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네. 자, 오늘 데브시스터즈는 공약을 오늘 종가나 내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내일은 장이 안 열립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1월 2일 장에 준비를 해 보시기.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